네, 글로벌 비트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잭슨홀 심포지움이 개최가 되었는데 이제 다가오는 파월 의장의 연설에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목표치에 따라서 잘 가고 있는지 해당 지표를 잘 나타낼 것이다. 해당 상황을 예측할 것이다 라는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연설을 앞두고 이 3대 지수의 긴장감이 좀 보여졌습니다. 어떻게 하락했는지 지수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대 지수 하락하고 있는 흐름, 다우지수는 0.43%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67%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나 0.89% 하락하며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파월 의장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긴장감이 팽배해진 상황인데, 사실 9월 금리나 기조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고수할 것이다 라는 예측치가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 금리나 폭이 이슈일 텐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아마 파월 의장이 금리나 폭에 대해서는 말을 아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치를 확인을 해보면 B컷이냐 25BP냐, 현재로서는 25BP의 가능성이 더 강력합니다. 사실 어제 시장에서 나온 고용지표, 이 수정치가 상향 조정된 이후에 B컷의 가능성이 조금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어제 소매지표 그리고 서비스 판매지표를 소화하면서 B컷 확률이 11%가량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5BP의 가능성이 더 강력하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 지표, 더 강력한 경제 지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9월 5일에 이 8월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금리나 폭 예측치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종목별 상황이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가 하락하면 따라서 사실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주요 종목들의 큰 낙폭이 좀 눈에 띄는데요. M7 기업들이 간밤에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안에서 엔비디아가 4% 가까운 낙폭을 만들어냈는데요. 이제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 시장 안에서는 기대감에 올랐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해당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워낙 강력한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해당 매물이 좀 출회되었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제 시장 안에서는 3.7% 하락하면서 12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150달러, 목표 주가 200달러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이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사실 간밤 시장 안에서는 그리 뚜렷할 악재로 작용할 만한 소식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 AI 사업에 관련해서 매출이 크게 오르고 있다라는 호재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서 기대감이 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에 과연 이 AI 기능을 탑재한 서비스가 출시가 가능할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발표 방식을 개편하겠다라는 발표도 좀 나온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대 낙폭을 보이면서 415달러에 마이크로소프트 간밤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전기차 상황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간밤 시장 안에서는 테슬라와 루시드가 좀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테슬라가 거의 6% 가까운 낙폭을 보인 상황인데요. 최근에 뭐 전기차 화재 소식에 국내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좀 뜨겁습니다. 이 미국 시장 안에서도 최근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전기 트럭이 화재에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해당 소식을 간밤에 이 미국 당국에서 조사에 나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려감이 좀 작용한 듯해 보입니다. 테슬라는 5.65% 하락하며 210달러 부근에서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루시드의 기세는 좀 좋았습니다. 테슬라에 대적할 만한 기술력이 나오게 될 것인가? 최근에 이 테슬라의 모델 Y 해당하는 이 저가형 모델을 좀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기대감이 좀 한층 부각된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간밤에 7.54%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더 체크해봐야 할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종목들 어떤 특징이 있는지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 부각됐던 종목들, 펠로톤과 준비디오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정말 강력한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이 펠로톤은 가정용 헬스 기구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좋은 성적을 보였다, 그리고 8분기 이후에 이 9분기만에
처음으로 매출 증가폭을 발견했다라는 부분도 아주 긍정적이지만 이 부분보다 더 상승, 더 좀 희망적인 상황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은 주가의 상승폭입니다. 실적의 개선폭만큼이나 34%가량의 아주 상당한 주가의 상승폭을 만든 상황이어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준비디오 역시나 실적 공개 이후에 긍정적인 연간 가이던스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준비디오도 그렇고 펠로톤도 그렇고 이 코로나 시국에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간 두 기업인데요. 지금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번 실적을 통해서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준비디오 13% 가까운 상승폭을 만들어내면서 간밤 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어드밴스 오토파츠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는 실적 공개 이후에 표정이 좀 안 좋았습니다. 어드밴스 오토파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요. 주가가 16%가량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마감에는 18%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매출과 영업이익 시장의 기대치를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에 연간 가이던스까지도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가 급락하는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저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이 실적 상황을 공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었는데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까 이 비용 문제가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장성이 좀 우려가 된다.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가득 고조가 되면서 어제도 장마감 이후에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15%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115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밤 시장에 좀 뜨거웠던 특징주 상황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슈들, 어떤 헤드라인들이 시장을 움직였을지 헤드라인 소식 출발해보시죠. 네, 간밤 시장 안에서도 이 미국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경제 지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용 지표들이 시장을 긴장으로 내몰았던 만큼 어떠한 상황으로 공개가 될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용 지표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2천 건으로 직전주 대비 4천 건 늘어나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6만 3천 건으로 직전주 수정치에는 상회했으나 시장의 전망치에는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과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소폭 증가는 미국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시장 당초 예상보다 우려보다 뜨겁지 않다고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비농업 신규 고용 규모도 기존 발표치 대비해 27.6% 줄어든 81만 8천 건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고요.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2주 이상 청구하는 건수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이 어떠한 상황인가 그 부분에 이 지표가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마켓워치에서는 이렇게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소폭 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냉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 건수 그 자체는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여전히 낮은 수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 냉각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기조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렇게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의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연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하커 총재는 9월에 금리 인하 시작을 시작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9월 금리 인하의 기조를 다시 한번 좀 확실히 다진 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역시나 또 금리나 폭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는 말을 더하면서 더 확실한 경제 지표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번 내놓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 확인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9월 5일에 예정되어 있는 8월 고용 보고서 어떻게 고용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8월에 좀 가득 부각되었던 노동 시장의 냉각이 예상처럼 좀 힘든 상황인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11일에 8월 CPI 지표가 공개됩니다. 이
CPI 인플레이션 지표가 연준의 목표치인 2%에 잘 다가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9월 FOMC에 대한 예고편 잘 체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간밤에 해당 지표뿐만 아니라 제조업 지수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제조업 관리자 지수는 예비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제조업 지수가 좀 수축되고 있다. 경제가 좀 힘든 게 아니냐. 경제 성장이 좀 부진한 상황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연이어 나온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경기 침체를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그리 힘든 상황은 아니다라고 묘사가 되면서 이 해당 지수들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정도로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아무래도 대선 관련한 이슈로 꼽히고 있기도 하지만 코로나19 가능성,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위험이 조금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이 신규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일부 지표에 따르면 코로나 여름철 유행이 예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정점을 찍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은 최근 유행 중인 바이러스 균주를 타깃하는 모더나, 화이자와 같은 신규 백신을 승인한 겁니다. 최근 FDA 지침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첫 번째 접종 이후 4개월 후 두 번째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중증 면역 저하자 역시나 새롭게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접종할 수 있으며 생후 6개월 이상인 모든 사람들이 접종 가능하다며 권고했습니다. 네, 정말 최근에 코로나19 걸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피부로 체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수치로 다시 봤을 때도 이 여름철 유행으로 어느 정도 예측은 했는데 예상보다 더 빨리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해당 환자 수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수준에서 이 FDA 측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이 대안책이 좀 필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모더나와 화이자 관련해서 이제 예방접종을 승인했다, FDA 승인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국내 시장에서 조금 살펴보면 우리 시장 역시나 치료제 수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글로벌적인 추세가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기업에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을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화이자가 이전에 지난 실적도 워낙 좋았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임상 결과 때문에 이번 주 초에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시티그룹에서도 목표 주가를 28달러에서 30달러로 올려 잡았고 BMO 캐피털에서도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이 화이자 매수 등급을 계속 유지하자라는 말을 내놓으면서 주가상에 좀 기대도 되고 앞으로 방향성을 좀 긍정적으로 잡아도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간밤에 이어진 FDA 승인 소식이 또 화이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긍정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바이오 섹터뿐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추가적으로 좀 집중하셔야 하는 이슈가 엠폭스로 꼽혀집니다. 주로 아프리카나 유럽 등지에서 퍼지고 있다라고 해서 조금 먼 이야기로 관심을 좀 덜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간밤에 이어진 소식으로는 태국에서 엠폭스 환자 확산율이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시장 내에서도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조금 더 긴장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국제사회에서 잇따르고 있는 경고에 발 맞춰서 어떤 바이오 섹터 집중하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 실적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시장 안에서도 여러 기업 들의 실적이 쏟아졌는데요. 우선 바이두 어떤 실적을 공개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두는 2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은 47억 달러, 조정 후 주당 순이익은 2.9달러로 매출 측면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마케팅 수익이 거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2%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이에는 중국 경제 둔화와 인공지능 분야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당사는 기술 전환의 도전을 이어가며 AI 기술로 모바일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장기적인 사용자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두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 기업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매출이 좀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각이 되었던 부분, 광고 서비스, 이 광고 마케팅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긴장하실 부분은 어제여서 오늘도 이 중국 경제에 대한 둔화 가능성이 조금 더 부각되었다는 점, 해당 우려감이 조금 올라왔다는 점,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기업들을 살펴볼 때, 중국 시장을 살펴볼 때 AI 수익화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있냐, 해당 부분일 텐데요. 바이두 역시나 이전 검색 엔진에서 AI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조금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전망을 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선두에 차지하게 될지 그 부분까지 연결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실적 소식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카바의 후실적 소식입니다. 이 외식 업체 프랜차이즈로 아주 유명한 기업인데요. 매출도 영업이익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상황인데요. 예, 지금 마감 이후에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후실적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외식을 늘리고 있다라는 매출 상황이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소비자의 패턴, 이 소비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었고요. 카바뿐만 아니라 장마감 이후에 로스스토어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죠.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소매 판매의 실적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 로스스토어 오프프라이스 리테일을 전담하는 업체입니다. 이 로스스토어 역시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주당 순이익을 공개했기 때문에 주가에도 좀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소매 판매 업체의 실적이 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은 이 소비 그리고 매출 측면 안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뭐 지금도 이미 소비가 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미국 소비자들의 힘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가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국채가가 하락하면서 이 주식 시장이 좀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 상승했던 국채 가격, 반발 매도세가 좀 쏟아지 간밤에는 0.0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금값이 어제는 좀 주춤했습니다. 1.22% 하락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너무 올랐다라는 우려감이 반영되기도 했고 중국 시장 안에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1.2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1.5%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 이제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 1.5% 상승하며 7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소식 마치겠습니다.